네, 키스 오브 라이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와,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들께서 무대 입상하고 계십니다. 네, 중앙에 자리, 네, 같이 모여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요.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상패와 꽃다발을 드시고 한 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왼쪽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2024년도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인 여자 아이돌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키스 오브 라이프가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1년도 안 된 그룹으로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신인 여자 아이돌이라는 상을 받은 게 그만큼 더 뜻깊고 네,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팬 콘서트가 전석이 1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할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 한 3년 뒤쯤에는 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지 어떤 모습일지 네, 키스 오브 라이프가 키스 오브 라이프에게 3년 뒤에 키스 오브 라이프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3년 뒤에는 해외 활동도 정말 많이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뮤지션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잘하고 있고 키스 오브 라이프 앞으로도 화이팅! 화이팅! 네. 아 그리고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키씨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키씨 우리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오래오래 함께 할 거죠? 함께 우리 이제 탑스타 될 때까지 화이팅해요! 화이팅! 사랑해요! 네. 아마 3년 뒤에 이 영상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시사일상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